올해 노벨 평화상은 콜롬비아의 반세기 동안의 내전을 끝내는 평화 협정을 이끈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돌아갔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964년 농민 반란으로 시작돼 52년간 계속되어온 콜롬비아 내전.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평화협정에 서명하면서 긴 내전이 사실상 종식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내전을 끝내려는 산토스 대통령의 확고한 노력을 인정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o Colombian President Juan Manuel Santos for his resolute efforts to bring the country's more than 50-year-long civil war to an end. 산토스 대통령은 2010년 평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자신의 정치 생명을 평화협정 타결에 걸고 협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콜롬비아 평화협상은 서명 뒤 국민투표에 붙여졌는데 예상을 깨고 부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벨위원회가 콜롬비아 평화협정의 정신을 지켜 평화를 이어가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산토스 대통령을 선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i nos sentamos con buena voluntad y con la intención de llegar a acuerdos pronto, y se los dije ayer en la reunión. 올해 노벨 평화상은 역대 최다인 376명의 개인과 단체가 후보로 추천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